최근 애플에서는 iOS 18.4의 베타 버전을 공개하였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내용들 중에는 수많은 한국 아이폰 유저들이 기다리고 있는 기능들이 있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4월 정식 버전 출시를 준비 중인 iOS 18.4 베타 버전에 포함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는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입니다. 이제 iOS 18.4 버전부터는 한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를 공식 지원하여 한국 사용자들도 자연스러운 대화와 다양한 기능 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어의 샘플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색했던 시리와 함께 AI 기반 기능들의 한국어 지원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연스러운 한국어 대화가 가능해졌고 문맥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응답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어 아이폰 사용자들은 더욱 원활하게 애플 인텔리전스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이르지만 시리의 한국 사용이 증가되어서 한국어 인식률이 상승 하게 되면 오랫동안 국내 정발되지 못했던 애플의 스마트 스피커죠. 홈팟 시리즈 정발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애플 유저들에게는 매우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우선순위 알림 기능은 애플 인텔리전스의 온 디바이스 처리 능력을 활용해서 중요한 알림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상단에 표시해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설정해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 앱에는 새로운 스케치 스타일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예술적이고 스케치와 같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 가장 많이 기다린 기능이죠. 한국의 애플 유저들이 염원하던 나이찾기 기능이 4월부터 제공됩니다. 나이찾기는 애플 기기와 에어태그를 포함한 소지품의 위치를 추적하고 분실된 기기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기기의 위치를 지도상에서 정밀 탐색하고 또 친구 및 가족과의 위치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분실된 기기가 근처에 있을 경우 소리를 재생해서 쉽게 기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우연히 분실해서 나와 멀어지는 경우 알림과 함께 지도상에서 어디에 있는지 바로 알려주는 알림 기능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베타 버전을 받으셔서 잃어버린 에어팟 수색에 나서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베타 버전 설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앞서 나이찾기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태그 나이찾기 사용에 관한 영상은 별도로 제작해서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에어태그2는 5월에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있기에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5월까지 에어태그 구매를 기다리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플뉴스 플러스에 새로운 푸드 섹션이 포함됩니다. 애플뉴스 플러스를 구독하고 계신 구독자분들에게는 오랜만에 큰 업데이트인데요. 요리와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푸드 섹션에서는 수만 가지 레시피, 레스토랑 관련 이야기, 건강한 식생활 위한 팁, 주방 필수품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브레프티, 푸드앤와인과 같은 유명 음식 전문 매체들의 컨텐츠가 제공될 예정으로 단계별 조리법을 제공하며 사용자는 마음에 드는 레시피를 오프라인에서도 볼 수 있도록 저장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애플 뮤직 기능에도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iOS 18.4에는 제어센터에서 추가할 수 있는 새로운 앰비언트 뮤직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면, 휴식, 생산성, 웰빙 등 4가지 다른 사운드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를 제어센터에 개별적으로 추가할 수 있고 하나를 탭하면 해당 카테고리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사운드나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일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미국의 대부분의 주들보다 먼저 아이폰의 디지털 신분증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iOS 18.4 베타 버전에는 일본의 마이넘버 카드 디지털 신분증을 지갑 앱에 통합하는 기능이 포함되었는데요. 현재 1억 명 이상의 일본 거주자들이 마이넘버 카드를 보유하고 있기에 해당 기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기능들이 업데이트되었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하면 홈킷의 매러 프로토콜을 통한 로봇 청소기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애플 홈 앱을 통해서 로봇 청소기의 다양한 기능을 제어하고 자동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애플 지도와 카플레이 등의 기능이 향상되었으며 전반적인 시스템 안정성과 성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iOS 18.4 업데이트는 한국 사용자들에게 특히 유용한 기능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에 올 4월 꼭 업데이트를 통해서 라이프 스타일도 함께 업그레이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